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차세대 GCI 센서를 이용한 물질 상호작용 분석기기 크래픽스 웨이브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맡은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의 신희성 매니저입니다. 설명에 앞서 회사 소개를 짧게 하겠습니다. 웨이브 시스템을 만든 크래픽스는 스위스에서 2009년에 설립되어 GCI 센서부터 칩 설계, 제반 장치까지 모두 크래픽사의 독자 기술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사 필코리아 테크놀로지는 2000년에 설립되어 국내 NEV 제품 총판을 맡아 매주 2회 발주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생명공학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크래픽사의 한국 단독 대리점이 되어 국내에 웨이브 시스템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웨이브 시스템을 설명드릴 텐데요. 용도와 핵심 원리를 설명드리고 실험 예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을 개발하기 위해선 분자 생물학적 툴을 이용해 생물 현상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분자 간 결합 반응 등 분자 메커니즘 등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바인딩 데이터 분석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바틀넥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1세대 물질 상호작용 분석기이지만 민감도가 낮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혼합물인 크루드 샘플일 경우 노즐을 막아 고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1세대 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 차세대 기기 웨이브 시스템입니다. 웨이브 시스템의 구성은 본 그림과 같습니다. 웨이브 샘플러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768개 샘플이 탑재 가능합니다. 그리고 웨이브 코어로 주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웨이브 코어에 소모품인 웨이브 칩을 넣고 무광도 GCI 센서를 이용해 라벨 포리 샘플에 대해 실시간으로 물질 결합 반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및 분석은 웨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용도에서 라베프리라는 점은 형광프로브나 HFE 등의 라벨을 붙이지 않고도 특이성 있게 분석 가능한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물질 상호 작용 분석의 설명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작용기인 스파이크 프로틴에 반응하는 약물을 찾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경우에 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작용기인 스파이크 프로틴을 칩에 고정시켜 놓고 이에 반응 후보 물질을 순차적으로 흘려주어 신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후보 물질에는 천연물, 케미컬, 단백질, 프래그먼트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적용 가능합니다. 반응이 없는 물질의 경우 신호가 보이지 않는 반면에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경우에는 신호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다시 버퍼를 흘려주게 되면 신호가 복귀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시간 물질 상호작용 분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물질에는 정제하지 않은 혼합물인 혈청, 혈장, 그리고 항체, 바이러스 유사입자, 바이러스 리포존, 막 단백질 등을 분석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작은 케미컬이나 큰 물질도 상관없이 가능하고 분자량이 굉장히 큰 프래그먼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기는 폭넓은 연구 개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주로 제약, 진단, 기초 연구 개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약 분야에서는 특정 병증 작용기에 반응하는 제약 후보 물질 탐색에 사용되며 진단 분야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병균, 병원성 물질 등의 특정 작용기에 반응하는 바이오마커 선별 연구에 등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 개발 분야에서는 연구 대상 물질의 특성 분석을 위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웨이브 시스템은 1세대의 단점들을 모두 극복한 차세대 기기라고 설명드리는데요. 1세대 기기인 비약과와 옥텟 장비의 경우 민감도가 낮거나 코드 샘플이 불가능한 점 때문에 다양한 샘플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웨이브 시스템은 높은 감도와 완관성을 지닌 마이크로 플루이드스 그리고 똑똑한 소프트웨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이두 가지 모델을 압도하는 새로운 클래스의 기기입니다. 이세 가지 장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GCI 칩 웨이브 래피드에 대한 설명과 실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모델은 GCI에 탑재하는 주요 성능이 같지만 플로셀 넘버와 그리고 웨이브 래피드 가능 정도에 따라서 웨이브 시스템과 웨이브 델타 시스템 두 가지 모델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로셀의 의미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FC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핵심 원리인 GCI 센서와 웨이브 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CI 센서는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센서입니다. 타사 장비인 SPR 기기의 경우 한 점의 신호에서 작은 신호를 받는 데 반해 GCI 센서는 신호 부위를 관통하여 신호를 받기 때문에 높은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높은 신호는 무의미하고 노이즈가 낮고 해상력이 좋아야 하며 신호가 정확하고 안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센싱 라이트와 레퍼런스 라이트와의 간섭을 통해서 나타난 위상을 측정하고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 이 간섭이 정도가 차이가 나서 이제 위상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시간당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센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레퍼런스 라이트와의 간섭을 통해서 신호를 처리하는 그러한 점 때문에 노이즈가 적고 해상력이 높으며 정확하고 안정된 신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고감도 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에 대한 활용 예시인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SPR 기기에서 1RU에 해당하는 1pg/mm 제곱 이하의 신호 해상력을 가지고 적은 양의 아날리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민감도가 낮은 기기에서는 라이간드와 아날리트 양을 늘려 매스 트랜스포트 리미티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을 늘릴 경우 레퍼런스 프로셀의 신호도 같이 증가하는 벌크 이펙트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부정확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민감도를 갖고 있는 웨이브 시스템의 경우 아날리트의 양을 적게 쓸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자량이 큰 샘플간 분석 예시입니다. 해당 실험은 타사의 데이터이며 라이간드는 110킬로 달톤의 큰 단백질이고 아날라이트는 295 달톤의 매우 작은 컴파운드입니다. 분자량 비가 370으로 매우 클 경우 분자량이 큰 라이간드의 액티비티가 적다는 점을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라이간드 농도를 적게 실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웨이브 시스템에서는 적은 양의 라이간드도 높은 민감도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시로 민감도는 앞서 설명드린 바 낮은 양의 샘플 실험이 가능한 것 외에 신호의 안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타이터 바인더의 경우 디소시에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디소시에이션을 길게 볼수록 정확한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 기기의 경우 신호의 안정성이 낮아 노이즈나 신호의 흔들림을 의미하는 드리프트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웨이브 시스템의 신호 안정성 이 높은 고감도 성능으로 인해 약 7,000초 이상의 긴 디소시에이션 타임 동안 안정한 신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타이터 실험, 바인더 실험에 보다 유리한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도는 타임 레졸루션, 즉 빠른 유속 실험 시 높은 시간 해상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타임 레졸루션을 소개하기 위해 웨이브 칩의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칩의 구조는 그림과 같이 4개의 플롯셀의 단순하고 평행 독립 구조입니다. 각 플롯셀에는 4개의 노즐이 있지만 밸브는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노즐이 막히지 않고 코드 샘플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활용률이 높아 낮은 샘플당 칩 단가가 특징입니다. 또한 빠른 유속 실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는 빠른 유속이 가능한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이브 칩에는 4개의 FC별로 4개의 통로가 있는데요. 칩에 밸브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기기에 내장되어 있어 빠르게 조정 가능합니다. 본 그림은 칩이 FC 한 개를 모식화한 그림이고, 1, 4번에서 즉 2, 3번은 샘플 GIF와 버퍼 GI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 3번 사이에는 1mm 제곱의 센싱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을 측정할 때는 1번 밸브를 열고 4번 밸브를 닫은 뒤 3번 통로를 통해서 버퍼를 흘려주어 베이스라인이 측정됩니다. 샘플 주입을 위해 먼저 1번 밸브를 열고 4번 밸브를 닫으면 샘플이 주입되어 연결되어 있는 웨이스라인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밸브 1번을 막고 4번을 열어주면 샘플이 센싱 부위를 흐르기 때문에 신호가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디소시에이션을 위해 1번을 닫고 열고 4번을 닫아주면 3번 밸브에서 버퍼가 흘러나와 반대 방향으로 센싱 부위를 흘러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샘플과 버퍼의 주입부와 방향이 틀립니다. 그리고 밸브가 칩에 내장되어 있지 않은 않고 기기에 있어서 정확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400 마이크로미터 퍼 미의 빠른 유속 실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유속 실험의 장점은 위크 바인더 실험에 유용합니다. 위크 바인더의 특징은 디소시에이션이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웨이브 시스템의 시간 해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지는 위크 바인더 실험에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유속에 의해 이러한 방식이 아니고 확산에 의존하는 옥텟 장비는 타임 레졸루션이 부족하여 이와 같은 실험을 할수 없거나 부족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크 바인더 실험을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를 쓰시면 안 되고 웨이브 장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 위크 바인더는 빠르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넌 스페시픽 바인딩 몰큘도 빠르게 떨어지나 떨어질 때 레퍼런스 채널에서 높은 벌크 이펙트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빠른 유속으로 실험할 경우 디소시에이션 시 레퍼런스 채널의 신호가 더 빠르게 떨어져서 벌크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빠른 유속을 통해 위크 바인더와 넌 스페시픽 바인딩 몰큘 차이도 선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유속 실험의 다른 예시로 디니 인터레이션 경우에도 디소시에이션 시 높은 해상력으로 측정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고속 대량 실험이 가능한 웨이브 래피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카이네틱스 실험은 한개 아날리트에 대해 최소 6개 농도 이상을 희석하여 순차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양한 농도로 동일 시간 여러 회 측정하는 방식이고, 소프트웨어가 방정식을 풀어 어소시에이션,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이퀄리브리움 컨스턴트를 구하는 카이네틱스 측정 방식입니다. 준비 시간이 길고 한 개씩 순차 반복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드러그 디스커버리 과정에서는 다농도 실험을 포기하고 한 농도만 선정하여
바인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굉장한 위험 요소로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웨이브 래피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웨이브 래피드는 웨이브 시스템의 웨이브 데이터 모델에만 있는 방법으로 샘플 준비 1개, 주입 1번으로 풀 카이네틱스 데이터를 얻는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험자는 샘플 농도 1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샘플 1개를 펌프가 빨아들인 뒤 1회 주입 중 펄스를 다르게 하여 농도 변수를 얻고 한 번에 디소시에이션을 측정해 줍니다. 이를 통해 약 60초의 짧은 분석 시간 내풀 카이네틱스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웨이브 래피드 방법은 시간과 연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샘플에 따라 분석 시간이 차이가 날수 있겠지만 기존 방법에 비해 10배 이상 빠르고 샘플 한 개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적고 간편합니다. 많은 결과 데이터도 한번 클릭으로 3, 5분 내에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웨이브 래피드 방법은 보다 많은 수의 샘플 분석이 가능합니다. 웨이브 시스템의 384웰에 384 샘플을 탑재하실 경우 384 데이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경우 6분의 1인 128개 결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웨이브 래피드 방법은 의사결정을 위해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존 방법은 단순 어피니티 확인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이브 래피드 방법은 넓은 범위의 분석 범위와 풀 카이네틱스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과정에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통해 빠르게 의사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웨이브 래피드 관련되는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랩틱사의 어플리케이션 담당인 에드워드 박사와 스웨덴의 우ppsala 대학 연구진은 SMYD3에 반응하는 프래그먼트를 선별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선별을 위해 웨이브 래피드로 진행하였는데요. SMYD3는 라스로부터 암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2, 3일 만에 없어지는 매우 불안정한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진은 1,556개의 프래그먼트로 후보로 하여 높은 양성을 보이는 물질을 빠른 시간 내에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웨이브 래피드 방법을 이용해 단 2일 만에 선별에 성공하였습니다. 웨이브 래피드 방법에서 소프트웨어 분석을 통해 분석과 분류는 자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피팅 에러가 낮고 RMAX가 낮으면서 KD 값을 고려하여 히트 캔디데이트를 선정하였습니다. 분석과 분류는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자의 주관과 모호함을 배제하고 진짜 반응하는 물질을 선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약 천여 개에 해당되는 후보 물질 선별 작업을 2일 만에 진행할 수 있었고, 최종 20개의 높은 후보 물질들을 선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통해 검증을 했습니다. 이렇듯 웨이브 래피드는 고속 대량 실험이 가능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많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크랩틱사의 독자 기술력이고 오로지 웨이브 데이터 모델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칩 라인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칩의 라인업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 재질, 두께, 붙임 방식별로 나뉘고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과 데스라인 재질, 그리고 대용량과 저용량 재질이 두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이는 방식별로 노멀, 그리고 캡처 방식인 바이오티에이티드, 히스테이디드 프로틴을 캡처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안티바디도 캡처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엔타이 미기나 엔타이 플래그 등을 캡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피드, LCD 프로틴, 네거티브 차지드 라이간드 등에 대해서 지연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로 노멀 프로틴에 대해서 지금 아밍 커플링으로 이제 붙이는 방식을 주로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PCH 칩을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크래픽사의 내부 시스템은 라벨 프리 샘플에 대해 실시간 물질 결합 반응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GCI 센서를 탑재하여 고감도 측정과 그리고 웨이브 래피드를 통해 고속 대회량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낮은 소모품 유지 비용이 특징이고 다양한 샘플에 대해 폭넓은 연구 개발에 적용하실 수 있는 점이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상담 견적은 info@picorea.co.kr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고 그리고 견적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